친구.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맞혀봐. 지금 항저우의 공중 화장실은 모두 이렇게 첨단 기술입니까? 오늘 파이브G 화장실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수 순환 정화 처리의 전시이다. 이것은 무장의 시설이다.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여기까지 미룰 수 있지만, 그리고 문을 닫고 올라가면, 그리고 널 밀어넣을 수 있어. 이곳은 사실 매우 편리하지만 누가 쓰는지 잘 보이네요. 하면 만약 가뭄식 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가뭄인가요? 와, 정말 가뭄했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내가 이 스크린을 직시할 때 봐라, 그것이 휴지를 토해냈다. 너는 종이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한 번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9분 뒤에 두 번 더 쓸 수 있어요. 나 이거 아직 못 봤어. 여기 시간도 있고 날짜도 있고 일기예보도 있어요. 정말 편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게 닿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캐비닛이 있다. 저는 진짜 편해요. 사람 얼굴 보거나 화장실에 갈 때 물건이 너무 많아서 불편할까봐 저희가 저장을 해볼게요. 괴짝이 이미 꽉 찼다. 괜찮습니다. 우리 여기 봐봐. 여기는 모형실인데 여러분 고급스러운지 보세요. 이게 왜 투명한 거야? 밖에도 아니 보이죠? 제가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면 그것은 열린다. 닫히면 모래가 되고 밖이 전혀 안 보여요. 공중 화장실은 모형실을 갖추고 있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세면대 하나, 그리고 변기 하나, 그리고 여기 어린이는 위에 앉아서 젖지 않도록 오줌을 갈아줄 수 있다. 이것은 오줌을 갈아도 젖지 않고. 나도 경험이 별로 없어. 여기 2층도 있는데 올라가 봅시다. 마, 2층이 엄청 크네. 그리고 여기 스크린도 있어요. 모든 비트맵, 그리고 누가 표시해 주실지, 어디에 사람이 있느냐, 어디에 사람이 있느냐, 너는 이 그림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스마트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오늘 사용한 전력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것은 통합된 큰 스크린이다. 화장실 전체가 통제 중이다. 좋네. 이것도 너무 하이테크다. 중국에서 생활하고 항주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 좋다.